민주당 같이 저렇게 교활하고 아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그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용산으로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합참의장 11명이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심각하다. 반대인갑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한테 보내줄 수는 없고, 김의재 의장님한테만 제가 카톡 연결돼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한 예비역 장군의 11명의 합참 의장에 대한 직격탄, 그래가지고 이렇게 11명 합참 의장 부끄럽지 않냐?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글이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합참 의장들이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논한 자격이 없다. 자기들이 합참으로 용산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된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보식의 그 언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보게 되면 저와 그 11명의 합참의장들이 그된 것들을 상세하게 그저 논평해 놓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왜 청와대가 국방부 합참으로 이동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글을 써가지고 최보식 그 언론에 제가 띄웠습니다. 띄우니까 최보식 그 보수 언론인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은 좋은데 자기들의 기조가 용산으로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다. 그런 기조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글은 너무 좋아가지고 전직 합참 의장들이 안보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가 관심 안 가지고 있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다가 나한테 직격탄 뭔 거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심장해가지고 싫어졌지만 국방부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이런 것은 실어주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제가 어제 다른 언론 매체에 내가지고 인터넷 매체에 내니까 인터넷 매체에 지금 실어져가지고 이와 오늘 토의된 내용과 유사한 것이 인터넷 그 NGO 인터넷 신문에 띄어져 있고 의장님 그 카톡에는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제가 보내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을 국방부 하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왜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오늘 제가 기자의 질문 그 자유헌정 포럼의 답변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가 발표문 형태로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워드 쳐가지고 발표문 형태로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장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이 오늘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만 이해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중으로 언론 기자 브리핑을 해서 전 언론에 뿌려주기를 저는 학수고대하고 윤석열 캠프와 제가 통화하고 직접 이 자료를 주고받고 왔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라.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그냥 방송에 스치는 거, 민주당에서 흘리는 거, 문제 있다는 거, 이런 것만 자꾸 띄우고 제대로 이해되는 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목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창립된 자유헌정 포럼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와대 국방부로, 청와대의 국방부로 이전을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지지한다. 이렇게 제가 발표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지하는 겁니다. 청와대를 국방부로, 1번에 국방부를 합참으로, 합참을 수방사로 동시에 연쇄 이동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고 안보 공백은 전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국방부 영내에는 크게 세 개의 청사가 있습니다. 제가 중령 때 근무할 때는 국방부 구청사 하나에 근무했고, 2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는 대령 때 근무할 때는 국방부 신청사에, 국방부 구청사와 신청사에 두 개의 건물에서 국방부 합참요원이 근무했습니다. 10년 전에는, 2010년대에는 합참 신청사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이 합참 신청사는 연합사와 공동으로
미래연합사, 미래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들어가서 같이 근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연합사가 전부 평택으로 다 갔습니다. 미군 계획에 의해서 평택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세 개의 청사에서 근무했던 것이 지금 두 개의 청사에서 근무했던 것이 지금 세 개의 청사로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개의 청사가 남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한 개의 청사가 남는데 국방부 신청사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중앙이기 때문에 그 신청사에 청와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 방칸은 국방부 신청사, 구청사, 합참청사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지하 방칸에 되어 있는 이 시포의 체계를 움직이고 이동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상에 있는 사무실을 조정하고 배치를 이동하고 이사하고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곤하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성가시고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왜? 컴퓨터를 옮기고 짐을 싸야 되고 캐비넷을 옮기게 되고 이런 거 하니까 안 귀찮겠습니까? 제 경험치로 국방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길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1 내지 2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20일을 줬습니다. 현 정부에서 20일을 줬으면 국방부 신청사에서 합참청사로 옮기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합참차장도 국방부 국방위에서 안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도 문제가 없는데 짧은 기간에 하니까 우려가 된다. 왜? 민주당의 전라도 호남입니다. 이 친구는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넣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귀찮다, 문제가 있다, 그럼 말은 못하고 우려가 있는다, 급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청와대가 국방부, 국방부가 합참, 합참에서 소방사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국방부 역내에 세 개의 청사가 있는데 거기에 청와대가 한 개의 청사에 들어온다. 나머지 두 개의 청사에서 청사로 일부 조정이 한다. 그리고 용산 인근에는 쉽게 말하면 구방사청, 방사청이 저 과천을 갔습니다. 구방사청, 또 조달본부, 이 건물이 바로 연합사와 붙어 있습니다. 10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이전시켜도 여유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고. 또 소방사로 합참을 연쇄이동한다, 그래가지고 작전에 문제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로 이야기했는데 소방사로 이번에 연쇄이동하지 않습니다. 소방사는 아무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발표 문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50여일에 청와대 지휘소를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제가 50여일 만에 이동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면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20여일 정도 시간을 줬고, 청와대가 리모델링하고, 왜? 사무실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수용 공간이 틀리기 때문에 좀 조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조정하는 기간이 한 30일 정도 도는 것이지, 뭐 깨끗하게 하고 뭐 아름답게 하고 호화롭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 조정을 좀 크게 하고 넓게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지. 그래서 50일,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했는 3월 20일부터 기간을 따지면 딱 50일이었습니다. 50일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벌써 11월 까먹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목리를 부리고 발목 잡고 뒷땅치고 계속 그 텐지를 걸어가지고 한 12월이 지금 뺏겼는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어제 마침 다행히 해동을 해서 구두상으로 지금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어제 마침 그 비실장이 대동해가지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까. 청와대에서 최초 나왔을 때도 발표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이 제 거래도 있습니다. 자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화문 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아쉬웠는데 청와대로 나오는 용산 이전에 대해서 자기들은 기대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오전에 해놔놓고 오후에 아무 열어도 안, 열 필요가 없는 NSC를 해열 열었어요. 진짜 열어야 될 NSC를
NSC 회의는 안 열다가 그날 오후에 열어가지고 이것이 기류가 바뀐 겁니다. 왜 바뀌겠습니까? 협조해주면 우리가 지방선거에 전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분위기를 윤석열을 완전히 초장부터 깨트려가지고 흐뭇대려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자 그런 강기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한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오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항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C4의 체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는 단지 국방부에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재난통제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안부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해수부라든지 불나고 또 화재사고나고 어떤 그 바다에서 문제가 터지고 이럴 때는 긴급 재난 대책을 강구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청와대에 있지만 국방부에는 그러한 지통제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의 C4I 체계가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지통신을 위한 망을 설치한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 항이 청와대 국방부 합참이 밀집하여 같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그 언론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합참은 대포군이라고 방어준비태세가 터지면 합참은 소방사에 있는 전시지휘소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은 국방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닙니다. 청와대 바로 대통령의 NSC 기구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NSC 청와대에서 전시지휘소 10개 차게 되면 국방부 장관은 거기 가서 바로 조언해주고 도로 효율적으로 작전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 대신에 이번에 정부에서 평시에는 훈련 때마다 또 대포권 상황 때마다 수방사로 그 합참이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해야 제가 한 7, 8회 이동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아예 전쟁과 평시를 지휘소를 단일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합참을 수방사 남태령으로 옮기겠다. 이전하겠다. 전시작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국방부가 합참이 수방사 이렇게 계속 릴레이로 연쇄 이동하는 것으로 계속 언론이 나오고 계속 잘못된 겁니다. 계속 호도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방부 앞에 와가지고 뛰들고 피겟 들고 그런 쇼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국민의힘은 왜 모르는지 왜 이런 활동을 대응을 못하는지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것을 군인으로서 지금은 아니지만 안보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도로 효율적으로 작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치한다 이렇게 이것을 발표하고 읽으시고 이걸 배포하십시오. 이거를 또 네 번째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 시에 이것도 민주당에서 그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뭐 1조라고 처음에 우기다가 안 되니까 490억 정도 되니까 1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조라고 떠들다가 안 되니까 국방부 이전 시에 청와대 국방부로 들어오게 되면 청와대 자체 방어하는데 방어능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청와대 자체 방어는 지상으로 들어오는 방어와 공중으로 들어오는 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으로 들어오는 방어는 전방으로부터 북한산, 도봉산, 북악산, 백악산으로 연결된 산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산이 바로 김신조 루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신조가 그 루트로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김신조 루트에 대비해서 청와대 뒷산에 그 북악산, 인왕산에 현재 세부적으로 제가 보안사에 말하지 않지만 그 방어태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산은 지금 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드론 청와대에서 한번 추가로 검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외곽 방어선은 문제가 없다. 내부 방어선은 청와대 주변을 해서 국방부 주변으로 해서 그 1선, 2선으로 내부 방어선을 설치하면 됩니다. 준비 다 돼 있어요, 지금. 다 구비돼 있고.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공중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민주당에서. 공중으로 뭐 8.7km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서울 전역을 통제하기 때문에 대민 피해를 엄청 주고 엄청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이 청와대의 공중방어태세를 그 구축할 때는 1960년대 북한의 공중전력이 우리보다 우세할 때입니다. 1960년대는 북한이 우리보다도 중화공업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우세했어요. 무기체계도 우세했고 비행기도 우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태세를 적기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방어태세를 우리가 잘 갖추었지만 지금은 3일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3일도 안 돼서 북한의 전투기는 하나도 못 됩니다. 다 파괴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 공중 우세권을 갖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공중 우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행기 전투기에 대한 그 대비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이제 무인기로 가지고 이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무인기, 조그마한 건 무인기 보이지 않는데 조작해서. 이러한 무인기에 대한 그 침투에 대한 대응 방어는 아주, 공간이 좁습니다. 좁게 해서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대민 피해, 공중 항로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으시면 그대로 발표하면 문제가 없다. 제가 보안에 관계된 건 다 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건 제가 오늘 좀 고쳤습니다. 3월 어제 그 야간 해동으로 국방부 이전이 늦은 상황이지만 국군 통수권자와 통수기구를 효율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왜 청와대에 들어서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 청와대에 들어와라. 청와대에 들어왔다가 국방부로 준비해서 들어가라. 거기에 대한 대처입니다. 현재의 그 국군 최고 통수권자와 통수기구가 국방부로 효율적으로 대처하면 국방부로 바로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의미합니다. 왜 청와대로, 물론 그 보안상 그 경호상, 작전지휘상, 현재 통일동에서 인수위 기능을 포함해서 취임 후에도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지휘하게 되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심각한 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 신청사로 비어있는 신청사로 그 청와대 기구가 위기관리센터 기능이 들어서 지휘하면 됩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는 이동식 그 지휘통제 차량이 있는데 이동식 지휘통제 차량이 방송에서 보니까 이거는 뭐 통신밖에 안 된다, 화상회밖에 안 된다 계속 물고 늘어납니다. 이런 걸 대체해야죠. 이동식 지휘통제 차량은 계속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할 때 잠시 하는 것이고 현재 국방부 방카에 있기 때문에 들어서 지휘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왜 청와대로 안 들어가느냐. 물론 제가 여기 표현한 것은 경제상 업무 지속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안주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안주하게 되고 또 업무가 많고 현안 업무가 많다면 또 이사하려고 하면 번거롭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또 두 번 이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안상 제가 전문에는 발표를 뺐습니다. 뺐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청와대에 왜 안 들어가겠냐. 청와대에서 NSC 회의하고 하는 것들을 며칠 있으면 북한에서 다 알아요. 중국이 다 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에 뭐가 심어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청와대 그 간첩 근무 사건 또 배관공 간첩 사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 한 번만 더 가버리면 이런 보안상에 말을 못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문에는 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청와대에 한 번 더 갔다가 빠져나오면 어떤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청와대를 개방했을 시 2천여 원의 1년의 이익이 있다고 경제 효과가 있다는데 그런 것을 발표하고 보고를 해야죠. 여기는 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게 뭐 한 줄 넣어도 됩니다. 한 줄 넣어도 되고 저는 5월 9일 24시에 청와대에 들어갈 겁니다. 24시 공안시 24시 지나자 공안시 1분에 되면 청와대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왜? 우리 가족들은 다 문재인 정부가 끝났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때부터 개방 11월부터 개방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문재인이 자고 있는 걸 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볼 겁니다. 막는지 안 막는지. 우리 보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24시에. 그날 3월 5월 9일 정부가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 24시 01분에 전부 청와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놀러.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나가는지를 봐야 되죠. 우리가. 예. 녹화하라고. 아, 뭐 녹화해야 되고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이해하시면 되니까. 제가 그 사실 군에서도 이런 강경파고 항상 직언하고 상관이 그 맹종하지 못하고 잘못되었으면 저는 그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직 합참의장 제가 모신 분도 있고 했지만 강하게 제가 솔직하게 직언을 내가 글을 썼고 보냈고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 이 자유헌정 포럼 같은 데도 제가 올 필요가 없지만 정말 여기에 제가 구성원을 물어보니까 320명의 회원 중에서 200여 분이 전직 국회의원 하신 분이다. 아, 그래서 제가 야 이런 분은 정말 국회에 가서 또 언론 기자들하고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배포하고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을 받고 제가 아무도 지시 안 했지만 이 질의답변서를 만들었고 오늘 11시에 와서 이거 발표를 질의답변보다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발표문을 제가 계속 오더치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오늘 긴급 기자회견 하시고 이거를 반드시 오늘 중으로 뿌려주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 오늘 썼는데 뭐 안 읽어봐도 될 건데 문재인 정부가 종료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글에는 임종하기 직전에는 사람들이 착해진다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임종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종하기 직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정부가 임종하기 직전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직전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출범 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인수인계하고 부드럽게 출범하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이것은 책무입니다. 책무,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양눈과 우리의 역사가 반드시 보고 또 기록해야 됩니다. 어떠한 행태로 하는지. 그리고 어제 다행히 협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걸 하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장 추진하도록 우리가 날짜가 지금 하루하루 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출범한 대통령이 다른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 안보 공백입니다. 이거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가장 큰 안보 위협입니다. 안보 공백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체제를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헌정 포럼도 출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군인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사를 갖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를 전역을 했지만 그런 마음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역사가 기록하고 5천만 국민이 반드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가 안전하게 가장 안보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의장님을 포함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시고 오늘 저에게 제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학수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사가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아, 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김장군. 합참의 청사가 김영조입니다. 합참의 그 청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군대든 사회든 집을 비워놓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 열 사람이 쓰던 건물이 여유가 있으면 다 5명으로 써가지고 이 건물을 조성하듯이 합참의 최초에는 6개층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10개층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4개층이 남아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널널하게 다 쓰기 때문에 다 차 있습니다. 차 있고 제가 그 국방부 구청사에 근무할 때 중령으로 근무했고 계령 때 합참에 국방부 신청사가 생겨가지고 신청사로 제가 옮겨서 근무할 때 또 구청사도 가득 찼고 신청사도 가득 찼습니다. 청사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한 개 청사에 청와대가 들어도 나머지 주변에 또 공간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내부 사무실 조성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예예. 예. 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남 의원님이 지시를 하는 겁니다. 네. 아, 지금 저희들 그 국방으로 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말씀하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첫 번째는 그 볼 11월 영수를 위해서 들어가신다고 그랬고 말씀하셨는데 예. 전에 저한테 5월 11일 저한테 시설 예. 모든 시설이 비밀 시설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맞습니다. 처리되고
민간에 개발하는 건지 어문이 되는데. 그 내부는 남아. 내부 중에서는 청와대 비밀은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비밀이지. 그리고 비밀 있는 것은 청와대 지하 방카밖에 없습니다. 지하 방카는 그 지하 방카와 똑같이 지금 국방부 신청. 하나는 그냥 전부 오프 시키면 됩니다. 오프 시키고 철수시키면 되기 때문에 아마 24시부로 5월 9일 24시부로 현 정부에서 철수시키려고 하겠죠. 새로운 정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까지 뭐 철수는 그날 당장 철수는 어려울 것이고 아마 폐쇄시키고 5월 10일도 뭐 철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건 안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계시는 그 집에 제가 한번 들어보는 거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이 청와대를 네. 아까 기피하는 목적이 아 그거는 맞았는데 그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고 제가 왜냐하면 조사한 것 청와대가 오래된 40년이 가까운 지금 집이 건물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북에서 왔던 사람도 많이 출입했으니까 그 안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네.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네. 윤당선인은 그렇게 한번 공약이니까 하시라고 하실 텐데 그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만은 그 기한이 너무 촉박하게 제가 지금까지 촉박하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의원님께서도 또 촉박하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촉박하다는 것은 그날에 10일날에 20일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2차로 들어가신다니까 아, 그 안에 제가 시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아, 저는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지금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개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5월 9일 24시부로 24시까지 문재인 현 정부는 근무하고 5월 10일 0시부로 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5월 9일 24시까지는 근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월 10일 0시 1분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김은수 TV에서 카메라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죠. 바로 2초 하면 됐어. 그리고 지금 저 언론에 개방 안 한다고 그러길래 갔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괜히 여기 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만 이해하시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 그래요? 유튜브에 많이 나갈 거예요. 아, 유튜브에는 저 보수 유튜브는 보수밖에 안 보이게 되는 소망이 없습니다. 언론에 나와야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이해를 하시는 거죠. 지금 35% 52%의 찬반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방선거에도 이기는 것이고 그 여론이 흥선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당선인이 똥꼬집 부리고 불통으로 황제같이 하는 것 같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시키라고 언론에 언론 브리핑도 하고 제가 언론 브리핑 발표문도 급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시고 예, 김 장모님 너무나 걱정하시는데 예? 요새는 유튜브로 발전했지만 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방송하는 것도 방송이지만 구전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간단히 청와대에 이렇게 간첩이 많디요. 임종석이가 저렇게 야단하는 것은 거기에 간첩들을 완전히 심어놓고 하루라도 들어가면은 그걸 인계인수로 보고 나중에 해고면 해고했다고 민주노총을 통해서 다 데모하려는 수작이야. 한마디면 다 알아들어요. 한마디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 더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16단시에요. 국방부가 김재기와 청와대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데리고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거기서 완전히 감쌌어요. 그런데 비상국무회의를 저기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서 지하실에서 비상국무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의선이 시켜서
보안사 요원들을 시켜서 딱 무장을 시켜서 이어 싸우고 나서 거기서 김대기가 손들었어요. 지가 왜 죽였다. 맞아, 맞아. 죽였다. 이제 그것이 국방부의 그 지하에 숨은 비밀인 것 같은데, 예? 예. 예. 제가 오늘 좀 일찍 있어가지고. 예. 좀, 예. 자, 좀 그러면 오늘 예. 저 마지막으로 예. 저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한 말씀만. 아, 총영. 아, 총영. 아, 김영. 다음, 영예.